기저귀 수술을 하시더라도 격한 운동은 약 2주 정도 참가하시는 게 좋습니다. 안녕하세요. 뉴에어 의원 장태호 원장입니다. 비절개 수술을 하고 나면 절개 수술과 달리 바로 다시 운동을 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오늘 그 질문에 대해 답해 드리려고 합니다. 절개 수술 같은 경우는 수술하신 초기에 목을 많이 숙이거나 하면 봉합 부위에 큰 장력을 받아서 상처가 벌어지거나 흉터가 커지거나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. 비절개 수술은 체취 부위에 그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훨씬 낮죠. 하지만 비절개 수술이든 절개식 수술이든 이식 부위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비절개 수술을 하시더라도 격한 운동은 약 두 주 정도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. 이식모가 잘 생착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새롭게 생겨난 혈관이 각 이식모에 잘 부착이 돼서 이식모에 혈액 공급을 충분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혈압이 급격하게 변동이 되면 혈관이 새롭게 부착되는 과정에 방해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. 또한 격한 운동을 하시면서 뭐 표정을 너무 과하게 지으시거나 한다면 이마 쪽의 살이 당겨지면서 슬릿과 이식모 사이에 약간 유격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요. 그렇다면 이식모가 빠지거나 또는 그 사이에 약간 피가 차면서 딱지 같은 것들이 이식모와 새롭게 생기는 혈관을 막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최대의 생착을 위해서 비절개 수술을 받으시더라도 두 주 정도는 격한 운동을 삼가시는 것이 좋은 이유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뉴에어 장태호 원장이었습니다.